자, 여기 공포의 3점. 3점. 1팀부터 가자. 뭐 니 차례 아니야? 먹는다는 것은 원래 의도는 순수한 참신한 과학이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주방을 인류 최초의 화학 실험실로 여겨요. 그리고 인간의 정의는 요리하는 인간을 정의로 내립니다. 뭐 호모 사피엔스는 과학하는 인간이라는 정의인가 그렇지? 뭐 사고하는 인간인가 정의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정해.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정의 중에 하나야. 정의 중에 하나야. 그 얘기 뻘로 한 건 아니다. 뒤에 가서 아 뒤에가 뻘로 했어요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순수 과학이고요. 그다음에 막 환경의 순수한 연구이다. 본격이야, 엄마. 아이들은 프리미티브 뜻은 원시적인 라이프폼, 삶의 형태처럼 아이들은 원시적인 삶의 형태처럼 솔직히 단어 몰라도 풀어. 몇 가지는 해석은 어렵지 않아. 배운다, 어바 뭐에 대해서 리얼리티, 현실에 대해서 배운다. ING 뜻은 뭐뭐? 몇 번 했잖아 이제. 함으로써. 몇 번 안 했냐? 뭐 함으로써? 그것을 그들의 입에 쳐넣음으로써 현실을 배운다, 애들은. 엄마 제 흙 먹어. 솔직히 얘기해. 눈곱, 귀딱지, 귓밥, 각질 안 먹어본 사람 없어. 다 먹었어. 단지 기억을 못하거나 지금 안 할 뿐이야. 귓밥 먹었어요? 입에 넣어봐. 다 안 넣어봤어? 모르겠어요. 뭘 거짓말하지 마. 콧물, 내 딸도 지금 콧물 질질 이러는데 안 해봐? 다 입에 다 쳐넣어봤어. 너희들 어렸을 때 별짓 다 했어. 집똥도 입에 쳐넣는데 뭐 유학인들 간단히 기저귀에 있는 거. 다 입에 넣어봄으로써 애들은 그래 배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한 입 지식은 abstract란 단어는 추출, 추상? 뭐 이런 뜻인데 어떤 추출도 어떤 추상적인 것도 알지 못한다. 말은 어려운데 별일 아니야. 그냥 직설적이라고 추상적인 게 없어. 현실이야. 입에 들어가는 물질은. 세상은 either A or B, 달콤하거나 또는 씁쓸하다. 스무스, 부드럽거나 꺼꾸래. 꺼꾸래요? 아이, 까끌해. 입에서 바삭하지. 이생스러워. 또는 불편안하거나 불편해. 별로 안 중요한 얘기라니까. 그래, 세상은 달콤하거나 쓰거나 입에 잘 맞거나 입에 안 맞거나 불편하거나 편하거나 그 얘기라. 넘어가. 입 지식은 come with 뭐랑 온다? gut가 왜? 배, 위장 이런 뜻인데 위장의 수준의 확실성과 함께 온다. 뱃속에 들어가면 확실하잖아.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아는 것이다. but 그러나 자 이제 핵심이야. but 같은 거 나오면 이제부터 긴장하면 돼. 그러나 무엇을 안다는 거니? 그것은 know 자 요거 좀 know 하면 아까까지는 알다였지. know A from B, tell A from B, distinguish A from B. A를 B와 구별하다로 바뀝니다. 죽일까? from 때문에 바뀌어. 문법 알아야 해. 아까까지는 뭘 아냐 해서 노우가 전부 다 알다였는데 뭘 아니? 그것은 셀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걸 구별하는 것이다. 까딱 잘못해서 비자, 요거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해석하면 여기서부터 막장이야. 내 자신이 아닌 것들, 됐지? 예를 들면 책상, 책으로부터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명언 떠올라서 아, 외부 사물로부터 나를 배워가는가 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해석 그때부터 막장이야. 못 따라가. 저거 알아야 돼. 나를 남과 구별하는 거야. 나를, 나 자신을 외부, 나 자신이 아닌 외부 물질과 구별하는 거. 외부 사람과 구별하는 거. 구별하다고 해석해야지 이게 해석이 풀려. 원래 문법에 있다. No way from B. 계속. 이러한 입 지식은 우리에게 바운더리, 한계나 경계를 가르친다. 우리 자신, 우리 몸의 경계를 가르친다. 아이로서 우리가 그래 어떤 물체를 빨고 있을 때, 빨 때 쪽쪽 빨지, 뭐 같은 거 여기 있잖아. 좀 있으면 나와. 퍼스파이어, 퍼스피어 또는 퍼스파이어, 젖꼭지와 같은 뭔가를 빨 때. 안 빨아본 사람 없어. 다 빨아, 빨 때. 우리는 그걸 느껴요.
단지 한쪽 면으로부터만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그건 어디에? 이 컴마가 동격인데 입의 측면으로부터 느낀다고. 입으로 그 젖꼭지를 느껴. 그래, 그런데 잘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좀 이따가가 우리가 우리 엄지손가락을 빨아낼 때 우리는 그 엄지손가락 때 손가락을 느낍니다. 풀은 뭐로부터? 밖으로부터 느껴. 뭐? 입을 통해서 밖으로 느껴. 그러니까 입으로 느껴져. 내가 입을 빨고 있으니까 입이 좋아. 근데 안으로부터도 느껴. 없었어. 엄지손가락의 느낌. 내가 손가락이 빨리는 느낌도 있잖아. 두 배로 기분 좋은 거야. 빙 빨리는 썩둥 빨리고 있는 이 엄지손가락의 느낌. 자, 여기까지 개념은 이해됐니? 요게 이 뒤로 가면 원래는 뭔 얘기로 나오냐면 왜 우리는 문신하는가? 왜 우리는 염색하는가? 왜 우리는 피어싱을 하는가? 이런 얘기야. 왜 내가 내 몸에다가 여러분요 지금도 손에다 막 글씨 그리고 막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 오지 않냐? 애들이야? 지금도 그러지 않냐? 왜 그러냐면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쓰는 순간에 이 뇌가 아 이 느낌하고 이 손에서 쓰여지는 이 느낌이 둘 다 동시에 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을 가만히 안 놔둬. 화장을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 하는 느낌하고 내 몸에서 받으면 시각적으로 아름다워진다 예뻐진다 느낌하고 이거 뭔가 그리고 있는 이 즐거움이 같이 있어. 이걸 그래서 화장을 하게 돼. 이 얘기로 가 원래 이 뒤에 글은. 내가 뭔가 펜을 들고선 붓을 들고선 그림을 그리면 시각적으로 아 그려졌구나 내가 이 멋진 걸 만들었구나 아 이 느낌만 있는데 이 느낌과 동시에 뭐야 내 몸이 쓱쓱쓱 문지지면서 막 그 느낌하고 같이 온다고 이해됐지? 자 그럼 다음에 이러한 입 지식은 This mouse knowledge는 나중에 학교 지식과는 다르게 솔직히 빼도 상관없는데 우리에게 약간 어려운 단어일지 모르는데 glimpse라는 단어는 흘끗 봄이야 살짝 엿보는 걸 얘기해 엿보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약간의 정도로 이해하자 아주 약간의 paradoxical 역설적인 nature 본질 본성을 우리에게 준다 입지식이 역설적이래 역설이 뭔지는 알겠고 paradoxical 역설적인 단어 외워놓고요 역설이 뭔지는 알겠고 패러독스하고 아이러니하고 구별할 수 있겠니? 아이러니하고 패러독스하고 차이. 아이러니하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은 과정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결과가 말이 되는 경우. 역설적인 경우, 역설이라는 말은 이게 양쪽에 원래 뜻은 말은 두 개가 다 있다는 뜻이 되는 하는 말이긴 하지만 원래 역설적이라는 뜻은 논리적 논리학에서는 과정은 논리적인데 결과가 말이 안 되는 경우. 를 얘기해. 그러면 의외로 이해하기 좀 쉽겠니? 저 일단 가볼게. 역설적인 본질을 가리키는데 somehow 어느 정도 우리는 1번 be ignorant of ignore 무시하다 했지? 그럼 ignore은 무지한 모르는이고요. 그냥 모른다야. 별로 어렵지 않지? 그냥 모른다. ignorant of까지 외우면 좋아. 뭘 모른다? most thing 대부분의 건 모르지만 컴퓨터 자신감 있는 채로 남아있어. 세상 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도 존나 자신 있어. 이럴 수 있을까? 지금 뭔 얘기했니 여기? 젖꼭지 빠는 거하고 손가락 빠는 얘기했어. 자 가보자. 이거 머릿속에 안 담아두면 이거 계속 머릿속에 뱅뱅 돌아. 즐거움을 줍니다. 단지 뭐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다른 사람 얘기 아니니까 이거 버릴 수 있겠니? 나 손가락 빨고 있었어. 버리자. 이게 목적어, 플리전트가 목적이었고 불편한 상황을 편안하다고 여긴다. 애들과 함께 있을 때, 아니야 나 지금 손가락 빨고 있어. 좀 더 끌린다 어떠한 것? 우리 인투이션, 직관에 반하는 것, 반대로 나아가는 것, 반하는 것에 더 매력을 느껴. 직관적으로,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고 싶어. 그런 얘기야. 손가락 빨면 안 되는데 빨고 싶어 이런 거. 둘 다 서브젝트인데 주어 해석하면 끝나. 여기서 주체, 오브젝트, 대상, 목적, 객체,
주체와 객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나을까? 우리 자신 경험의 주체이자 대상이야. 정답은? 그래, 5번이야. 이 역설적이란 말이 방금 했듯이 손가락 빨면서 내 손가락 느낌 좋고 빨고 있는 입 느낌도 좋아, 이거. 이러면 이 두 번 다 좋으면 이건 뭐다? 여기서 셀프, 나고. 한쪽 면만 좋아, 젖꼭지를 빨고 있어, 입만 좋아, 그러면 이건 넌셀프다. 이 말을 빙빙 돌려서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아이고마! 개념 잡으면서 읽는데 몇 번이고 읽어, 사람들. 할만해? 눈빛 풀면 어떡해? 단어 지금 어려운 거 몇 개나 있다고. 여기 선택지 모르는 단어 있냐? subject 주어 일대 배웠고, 주체, object 목적어, 대상. 다 배운 단어, 모르는 단어가 있어, 어디서. 그림스 하나 좀 모를 건가? 34. 요 개념 이해하는데도 좀 오래 걸릴 텐데. 요거 하나 하면 쓰러지게 생겼는데. 뒤로 가서 딸? 왜 안 읽어서 졸린 거지? 읽게 시켜주면 될까? 그럼 왜? 왜 뭐, 어디서 문제야? 감기 걸려서. 아, 난 감기 걸려서 그래? 평상시도 좀 개념 어려워지거나 그런 거 눈 풀리기 시작했던데. 읽어줘. 노션 뜻은 개념. 치러지 여기까지만 가자. 멀티플, 복합적인, 다수의. 그리고 종종 서로 충돌하는, 갈등하는, 부딪히는. 진실의 개념이 코이그지스트란 말은 이그지스트 존재하다의 코는 함께야. 그래서 어려운 말 아니야. 공존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함께 공, 존재하다의 존자. 진실의 복합적이고 종종 서로 충돌하는, 상충하는 개념이 공존한다? 인터넷 상황에서는 공존한다. 그런 경우들 본 적 많지? 없어? 맨날 보는데 뭐? 내가 뭐 지난번에도 살짝 얘기했는데 우유가 몸에 좋다라는 인터넷 뉴스, 우유가 몸에 안 좋다라는 인터넷 뉴스 다 있는데? 다 있어. 어. 커피가 몸에 좋다, 커피가 몸에 안 좋다. 다 있어, 찾아보면. 인터넷 다 있잖아. 서로 충돌하는데.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레인징부터? 레인징부터. 여기서부터 셀프 좀 어려운데. from to 구문이야. 레인지 동사가 원래 그렇다. 레인지 from to에서 from A to B. A부터 B까지의 범위에 걸쳐 있다라는 뜻이 레인지야. 레인지가 명사로는 범위고, 동사로는 범위에 걸쳐 있다에, 컴마 ing라서 분사공이야. 어떤 범위에 걸쳐 있으며인데. From outline to 두더지는 눈에 띄는? Through. 뻥! 거짓말, 라인. 쓰는 뭘 통해? Mutually awareness. Pretense인데, 이거 pretend에서 온 단어야. 뭐뭐 인치하다인데, 사전 찾으면 어디 끝머리쯤에 나온 다음에, 이거 C가 아니라 아마 S일 거예요. 하여튼 영어 이게 수능이 꼭 이래. 둘 다 있어. 근데 S가 표준이고 C가 비준인가 그럴 거야 아마. 잘 많이 몰라. 둘 다 있어. 그리고 여기서 제일 나를 열받게 만든 건, 이거 아무리 해석해도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aware는 A로 시작하는 형용사거든. 아까 awareness에서 인식했고, be aware of 하면 알다라고 했, 아는 거, 인식. be aware of에서 aware는 알고 있는 이란 단어거든. 그러면 A로 시작하는 단어는 원래 한정적 용법으로 안 쓰여. 근데 지금 한정적 용법으로 써서 내가 지금 약간 여기서 열받아. 자, mutually, 서로 상호간에 알고 있는 그런 채 하는 거, 뭐 인척하는 걸 통해서 두드러지는 거짓말. 요거 이해하겠고? 서로 알고 있는 그런 척하기. 잘 모르겠다고? 나 요즘에 너무 많이 보는데 허언증 갤러리 없어? 안 들어가 봤어? 허언증 갤러리 들어가 봐. 서로 그런 척하기로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그거 다 딱 튀는 뻥이잖아. 그래, 인터넷에 우리 집에 요번에 뭐 샀어요 하고서는 이상한 거 막 종이 그려놓고, 그럼 많잖아. 시계에서 만수르예요 뭐. 그지, 다. 그래, 서로 다 그런, 서로 알고 있는, 인식하는 그런 척하기. 그 다음 에서부터 놀이로 트리커리, 뭔가 속임수나 사기치거나 약간 장난기 있게 하는 거. 돈 뜯는 성도 아니고 트릭 좀 보여주는 거. 놀이 삼아서, 재미 삼아서 하는 것까지의 범위에 걸쳐서 인터넷 상황에서는 서로 상충하는 진실이 공존하게 돼.
As Patricia. 뭐뭐라는 사실. As Patricia Wallace가 put it 그것을 놓아둔 것처럼이니까 Patricia Wallace가 말하는 것처럼 as 뭐뭐처럼 이거 나중에 관용도 외우든가. Patricia Wallace가 언급한 것처럼 as 뭐뭐처럼이야. 여기서 글이 한번 갔다 반대로 틀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미치게 만드는데 일단 가자. The fact that 대디아라는 사실. It is so easy to lie and get away with it. 자, 이 가주어 to 진주어죠. 거짓말하는 게 너무 쉬워. 가주어 진주어가 이해됐지? 거짓말하는 게 쉬우면서 동시에 get away, 그 거짓말에서 get away, 벗어나는 것도 너무 쉽다는 사실은. 자, 어디서? 어디서? 청문장이 있어, 어디서? 청문장이 있어, 어디서? 인터넷? 인터넷에서 뻥치는 것도 참 쉽고, 그지? 그리고 그 뻥치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도 참 쉽잖아. 그 사실이 주어. 어떻게 하이퍼 안 읽고 읽을까 버릴까? 일단은 불안하게 읽고 싶지. 가지 않았어. 에즈롱 에즈 뭐뭐 하는 한? It can be without going. Deception. Deception은 deceive, 속이다의 명사입니다. 사기기만, 속임. 우리 자신의 거짓말 또는 속임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한. 솔직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한테 진실되지 못하잖아. 우리도 그냥 평상시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 자신을 속이는 거짓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한.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발시킬지도 모르는 그러한 손해나 손상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한. 약간 이 정도 뻥쳐도 되지 그러면서 그냥 그 남한테 해를 끼치긴 하지만 그 해도 같이 갖고 살아가잖아. 그러는 한은 더 잘 안 읽을 거였나? 다시 갈게. 그럼 안 읽은 걸로 생각하고 가운데 읽으면 너무 어렵지? 나중에 한번 왜 이 개념인지는 읽어보시고 하라고 심심하면. 거짓말하는 게 너무 쉽고 그 거짓말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너무 쉽다는 사실이 상당한 특징이다. 인터넷에. 그래 인터넷 특징이야. 대체 거짓말하기도 쉽고 거짓말에서 벗어나기도 쉬워. Of course, 물론, 네모 박스, it is possible, 가능하다. 살아가는 게 가능한데, 뭐에서? Out of lie of fantasy. 공상 또는 몽상, 판타지나 또는 거짓말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것도 가능해. 거짓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야. 여기 이해되지? 네. 논리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쭉. 그리고 요거 잠깐 나중에 문법을 좀 하면 편한데 it is that 이때 강조공이야. 이때 강조공이야. on 이러한 원칙에 이 원칙은 뭐니? 자 여기 있어. 거짓말 하는 거야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거야? 벗어나요? 벗어나는 거야. 앞에서 거짓말 없이 살아가고 환상 없이 살아간다고. 됐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러한 원칙에서 게임 인 버추얼 월드 가상 세상에서의 게임 은 서로 돌아가고 운영하고 닉네임드 피플 닉네임을 가진 사람들 어디서 채팅 집단에서 채팅방에서 닉네임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해. 게임에서도 서로 닉네임 갖고 있지만은 아 저 어디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단 말이야. But it is 그러나 다이노민즈 네버랑 같아요. 결코 쉽지 않아. 투 지속적인 존재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 쓰룸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어떤 세상의 언어 외어가 꾸며주고 복합적인 인터액션 상호작용이 take place 수검이다. 이것도 일어나다 발생하다.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복합적 상호작용이 under pressure 압박 하에서 압박 아래에서 뭔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 약간 듣고? 일단 상호작용이 복잡해. 압박도 심해. 그치? 어떤 상황에서? 뭐 인터넷 상황인가 네트워크 상황 인터넷 상황에서?
왜요? 참가자들이 종종 이름도 바꿔 그들의 이름이나 아이덴티티, 정체성도 바꿔대. 그지? 이러한 세상에서 And where the cooperative 협력하는 원칙이 arbitrarily 무작위로 임의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abandon을 알아야 돼. 이 단어 몰라도 be abandon, abandon 버리다야. be abandon이니까 버려지다, can 버려질 수 있는. 자, 협동하는 협력의 원칙이 버려질 수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지속적인 존재를 유지하는 건 결코 쉽지 않다. 여기까지 내용이 되니? 됐어? 다시 앞에서 그래. 솔직히 인터넷 뻥쟁이들 많아. 뻥 잘 쳐. 허언증 갤러리들 많아. 그걸 놀이 삼아서 하는 놈도 있고 대놓고 서로 아는데도 그런 척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앞부분 얘기. 나중에 한글을 써보면서 그 내용을 떠올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며 살 수도 있고 좀 지워 갖고 할게. 거짓말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그 거짓말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도 있어.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처음에는 Live out! 거짓말에서 살아가, 벗어나서 살아가. 벗어나서 산다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진실되게 살겠다는 거야. 어디서? 인터넷에서, 네트워크상에서, 채팅방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하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가상세상이 돌아가거나 대체 게임이 돌아가거나 채팅방에서 닉네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대화도 나눠. 그런데 그러기가 쉬워 어려워. 이 말은 어렵다고. 왜? 나는 지키려 그러는데 여러 다양한 다중의 상호작용이 뭔가 일어나고 있어. 아까도 남들 따라가야 되잖아. 대다수 따라가야 되잖아. 그런 압박 속에 있고. 다음, 참가자들이 자기 이름도 속속 바꿔 정체성도 바꿔요. 내 얘기해줘? 이따가? 와우라는 게임인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인데 클래식 버전이야. 지금 거 아니고 옛날 버전에서 내 게임 아이디, 캐릭터 아이디 이름이 치과 전문이었어. 그리고 다들 치과 의사냐고 묻는데 아니요. 왜냐하면 그 아이디 캐릭터 생성할 때 치과 가갖고서는 치과 선생님이 정말 무서웠거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캐릭터는 나는 나한테 공포감을 주는 새끼는 치과 선생님밖에 없다고 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웃긴 것 중에 하나는 와우 얘기로 하나 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짓을 했는데 혼자서 쓰리컴을 썼어. 캐릭터가 셋이야. 나 혼자서. 참고로 어떤 던전에 들어가려면 다섯 명이 필요하거든. A, B, C, D, E 이렇게 됐는데 나 혼자서 셋이야. 나 혼자서 힐러고 나 혼자서 전사고 나 혼자서 딜러야. 나머지 두 명만 모으면 돼. 왜냐고 내가 게임할 때 팀원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나 혼자서 세 개 점점 늘리다 보니까 세 개까지 되더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기 전사가 내가 전사 있고 여기 힐러가 있고 여기 도적이 있었는데 도적이 딜을 주고 그렇지.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냥꾼이나 법사나 마법사나 쓰고 있는데 솔직히 내가 힐을 하니까 내가 알잖아. 내가 알잖아. 아 마나 다 떨어졌다. 힐 죽겠다. 그러면 얘 몸빵 세워놓고 얘 도망가. 그럼 힐 떨어지니까 얘는 싹 죽고 얘만 살거든. 그럼 다들 채팅방에서 힐러한테 또는 전사한테 힐러한테 채팅이 와요. 옆에 모니터거든. 옆에 모니터인데 저 새끼 개새끼 시새끼 욕 존나 해. 근데 난 뭐라고 말도 못해. 왜 이 세 마리가 나거든? 힐 떨어져서 그냥 그런가 보죠. 지라도 살면 되죠. 어떡하겠어. 나도 최선의 선택을 했지. 셋 다 죽을 순 없잖아. 결국 도적이 나중에 다 살리긴 했는데 존나 욕하더라고. 채팅은 불가능해. 왜냐면 손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키보드 세 개 놓고 움직여봐. 진짜 멋져. 멋지다기보다는 바쁜데 하여튼 그럼 당연히 얘가 누구, 얘가 누구, 얘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 내가 힐러인지, 내가 전사인지, 내가 딜러인지 혼자 세 개 다 헤쳐먹고 있는데 그런 인터넷 상황에서 됐지? 그리고 그러한 원칙도 됐지? 임의로 버려질 수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 이러한 전제를 지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고. 자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놓자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놔보자면 이걸 왜 할 거야 이제? 너는 인터넷 어터런스란다던데 어터 동사로 쓰이면 발언하다 말하다야. 그래서 어터런스가 말, 발언이란 뜻이고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완전한이란 뜻이 있어. 다이어니까 봐도 수능 전까지는 꼭 외워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야. 네가 인터넷 특정 발언을 볼 때 너는 종종 알지 못한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진짜인지 뻥인지 알지 못한다고. 간단하지 중재?
하잖아.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다고. Because 왜냐하면 네가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른다가 답일 텐데 당연히 그런 내용은 밑에 없어. 자, 이제 추론으로 갑니다. 얼마나 많은 재정적 이익 네가 얻을 수 있는가? 돈 얘기했니? 아니요. 예, 어려. 무슨 단위, 무슨 세트의 대화 원칙이 원칙을 오베이 지키다 준수하다 따르다 그것이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현실이 현실 감각을 아웃이야 벗어나서 몰고 가니까 현실 감각을 쫓아내는지야. 가상 현실을 하다 보면 현실감 잊어버려? 그래? 나중에 이거 위험한 발언이다. 가상현실을 하면은 현실감을 잃어버려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보면 애가 공부를 못해요 라는 말과 똑같아요. 애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상현실이 현실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현실감 없는 새끼가 가상현실에 빠져드는 것 뿐이야. 인간관계 원래 바뀌어 있어. 나중에 그 얘기는 조심해라. 근데 일단은 그렇대. 형이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는데 가상현실이 현실감각을 현실감각 밖으로 가상현실이 우리를 몰고 간대. 말해? 좀 아닌 것 같아. 가보자. 네가 정말로 그 질문을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 메이크 스테이트먼트가 발언하다야. 네가 정말로 발언할지 말지, 말할지 말지 인 퀘스천, 의문 속에서, 궁금해서 그거 뭐야? 라고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알지 못해서. Why the other... 왜 다른 참가자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해서. 이것도 없고. 몇 번 답갔니? 확실한 건 골라야 되는데. 다시요.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누군가가 어떤 인터넷 발언을 네가 봤을 때, 누군가 인터넷의 특정 발언을 봤을 때 너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솔직히 알기 어려워. 왜? 앞에 얘기했잖아. 이게 뻥이야? 진짜야? 내가 진짜로 살아가려고 해도 원래는 그러기로 하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상황상 계속 바꿔대잖아. 그러니까 간단히 답은 네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른다야. 해당되는 건? 3번? 1번이야. 1번이요? 자, 여기 아까 기억나? 이때 강조구문. 이 원칙은 어떤 원칙? 아까 했는데 거짓말 그 안 하고 진짜 아까 했는데 여기 거짓말에서 벗어나서 사는 거니까 진짜인 삶을 살아가는 거. 거짓말 안 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이 대화 원칙인 건지 아니면 뻥치는 대화 원칙인 건지 이것이 뭐냐고? 이 사람이 한 인터넷 발언이 어느 쪽 대화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표현해놨어. 나머지 게 애매하지 읽으면 읽을수록. 근데 막상 지금 설명 들으면 이제 이해되고 무슨 대화 원칙을 따르느냐 해서 이 원칙을 한번 줬어요. 4번 고르기 쉬운데 이거는 그 발언,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이렇게 하면 꼬여. 그 발언을 궁금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의심하게 만들다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어로 보고 그 발언을 인터넷 어터런스로 본 다음에 그 발언을 궁금하게 여길까 말까를 알지 못해서 하면 이걸 보는 사람 많거든. 그런데 다시금 얘기하지만 make the statement, 이건 문법도 다뤄야 돼. 이 자체가 발언하다야. 그냥 얘가 하나야. 이거 문법 다뤄야. 이게 5형식이 아니라 왜 이런 세트인가요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나중에 일반화 동사 플러스 추상명사, 특히나 뭐에 어원을 둔 동사의 어원을 둔 추상명사일 때 하나의 세트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을 알아야 푸는데
지울게. 오형식으로 하면 왠지 이거 될 것 같아. 그 발언, 앞에서 말한 발언을 의심할까? 의심하게 만들까? 말까? 그걸 의심할지 말지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제 박살이 나는데 여기서는 답은 살짝 적어요. 어떤 대화 원칙이냐? 진실된 원칙이냐? 거짓된 대화 원칙이냐? 자, 지금까지 네 문제 총 합이 몇 점이었니? 11점이었다. 이 네 문제 다 틀리시면요. 나머지 다 맞추셔도요. 1등급은 짜이찐, 잘가, 바랄라로 날아가, 저하늘의 별이 되어